나온 모든 연예인 통틀어서 가장 잘생긴 거예요. 하시는 거예요? 요새는 학교에서 이 뮤지컬 공부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연기자들이 노래를 다 잘해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의경 씨는 우리 의경 씨는 실력 우리 의경 씨 우리 의경 씨 아니야? 갑자기 우리 우리 의경 씨 우리 이름을 모르니까 의경 씨는 실력자가 맞습니다. 아. 저분은 100% 실력자예요. 아, 저 얼굴에 잘하면 안 되죠. 반칙이죠. 아, 반칙입니다 이거. 너무 잘생겨 그러잖아. 아, 많이 나요. 너무 속상해. 얼굴만 잘생기던지. 때려줘야 돼. 네. 남자들 정말 못났다. 아니 지금 노래를 못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아니 우리 미선 누나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. 저분은 실력자입니다. 그럴 아니, 수 있어요. 저렇게 달달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얼굴과 저 달달도 왜 웃어요? 그만해요. 5번은 오늘 좀 룰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? 현장에서 직접 나 5번을 변호하겠다. 아. 어 솔미 씨, 솔미 씨, 솔미 씨 3번 변호. 물릴 수 있어요? 물릴 수 있니? 장동윤 씨 1번 표정 보세요. 1번 표정 안 좋으세요? 자 그럼 한 분씩 내가 5번을 별로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. 5번 글쎄요 제가 어울릴지 모르겠네요. 어울리나요? 안 어울려도 돼요. 자 5번의 변호인은 바로 의외로 딴 남자 아니야? 박민수 씨 그게 변호인 표정이 아니잖아요. 우결 표정인데 우리가 괜찮을까요?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우리 세 분 옆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. 야 요거 잘 봐요. 변호인들이 어떻게 실력자로 포장해서 거짓 변호를 하는지 잘 파악하는 게 음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음악 감상해 주세요. 솔빈 씨도 지금 표정이 좋으시고 장동윤 씨도 네. 이야 너무 좋습니다. 웃을랑 말랑하는 것 같은데. 아, 강윤 씨 많이 좋아하시는데요? 아, 좋아하시는데요? 저 웃음 뭐지? 뭐죠?